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알아봐야 될 부분은 이제 그 루미온의 아주 장점인 라이브러리들을 좀 한번 볼 거고 배치하는 방법 한번 볼 거예요. 오브젝트들을 배치하는 방법. 예, 우선 네, 나무는 자연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나무 여기 오브젝트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오브젝트 배치 교체 여기 클릭해 주시면 원하는 나무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흰색 그 보이시죠? 예,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확인해 주시면 좋고. 네,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씩이라면 네, 나무 이건 이제 하나씩이라면 얘는 네, 이제 무리 여러 개의 나무, 그러니까 숲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나뭇잎도 있고요. 나뭇잎 이렇게 흩어져 있는 나뭇잎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무 하나를 가져다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이 나무를 하나 선택하고 여기다가 하나를 클릭하면 네, 배치가 되죠? 네, 이제 배치가 되는데 나무들도 네, 이제 그냥 놓으실 때랑 가까이 가서 볼 때랑 풍성함이 틀려요. 이 이유는 이제 나무가 이제 아무래도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잘안 보이도록 루미온이 일단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설정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환경 설정이나 이런 데 가서 품질이나 예, 나무 품질들 예, 이런 것들 다 이게 설정하게 돼 있고 그 기본적인 설정들은 기본적인 설정들은 처음에 루미온 시작할 때 루미온이 자신의 컴퓨터를 검색해가지고 예, 스캐닝을 해서 적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굳이 바꾸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엄청 컴퓨터가 느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 루미온에 대해서 뭐 그런 설정들은 굳이 안 만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별도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나무는 놨고 예, 나무를 놓은 상태에서 이제 오브젝트 이동 하신 거는 이제 아실 거고 스케일도 예, 아실 거예요. 스케일도 아실 거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매스 플레이스먼트라는 게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 속성 편집 뭐 오브젝트 삭제 예, 삭제는 네, 클릭하신 다음에 이걸 클릭해 주시면 이제 사라지고요. 네, 다시 되돌리기 이거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 예, 참고로 스케치업은 컨트롤 Z가 잘안 되기 때문에 예, 컨트롤 Z 예,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컨트롤 Z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 그 주의하셔서 좀 예, 사용해 주시고요. 매스 플레이스먼트 뭐냐면 매스 플레이스먼트는 네, 매스 플레이스먼트는 이런 거예요.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제가 이제 오브젝트를 이제 좀 작은 걸로, 작은 나무로 해서 얘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치해라. 이렇게 해서 드래그하고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시면 예, 쭉 이렇게 나무들이 배치가 되죠. 이때 나무 배치할 때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좀 전에 추가했는데 플러스 버튼 눌러서 새로운 나무들을 네, 이렇게 계속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나무를 추가한 다음에 네, 넘버 오브 아이템 여러 개가 나무를 더 많이 넣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네, 그다음에 방향 이거 돌아가는 거 말하고 간격 랜덤화 네, 이렇게 해서 일률적이지 않게 랜덤화 해주고 네, 요걸 이제 이렇게 앞뒤로 벌려주죠. 그래서 예, 그냥 직선상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불규칙한 형태로 만들어주고요. 네,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찾아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체크를 해주면 네 이렇게 끝납니다. 예, 랜덤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 그다음에 속성 편집이라고 되어 있는 얘는 네, 이렇게 클릭해 준 다음에 보면 나무의 색깔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예, 뭐 이게 여름에 좀 짙은 나무인지 아니면 봄에 나무인지 채도도 찐뭐 새파랗게 할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예, 이렇게 흐리게 할수 있고 네. 네, 그런 것들 네, 잘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콘텍스트 메뉴 같은 경우는 콘텍스트 메뉴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선택하고 지금 이제 콘텍스트를 선택한 상태에서는 변화, 네, 뭐 회전 크기 초기화, 위치 고정, 뭐 같은 이런 것들이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네, 다시 한번 클릭, 콘텍스트, 선택, 유사한 모델 전부 선택. 이렇게 하면은 나무들이 다 선택돼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선택하고 변화. 네, 지금 다 선택돼 있는 애들이 네, 랜덤, 뭐 위치. 뭐 이렇게 하면 위치를 재배치해 준다거나 네, 뭐 그런 기능이에요. 변화, 그다음에 회전 크기 초기화. 뭐 이러면 이제 아 이게 돌렸으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전체 선택 자 전체 선택 또 선택 해제. 그다음에 다시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선택 유사한 모델링 전부 선택 이렇게 해서 지우기 하면은 네, 이렇게 눌러주면 다 지워져요. 네. 자, 지금 유사한 모델이라는 거는 네, 어떤 연거냐면 얘랑 그 비슷한 계열의 애들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네, 얘기를 그 선택해 주시면 되고 네, 선택 다시 네. 비슷한 카테고리 전부 선택하면 나무가 다 선택될 거예요. 이렇게. 유사한 모델은 자기랑 유사한 모델이고, 예. 그 선택한 애랑 유사한 거고, 저는 비슷한 카테고리 전부 선택은 나무들이 다 선택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우기. 그 다음에 이거 눌러주시면, 아이고.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네, 아까 제가 다시 좀 보여드리면, 선택, 네, 유사한 비슷한 카테고리 전체 선택,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삭제, 네, 삭제 누르고, 네, 버튼들을 눌러주시면, 네, 다 이렇게 삭제가 되죠. 네, 그래서 요런 것까지 해서, 예, 배치하는 걸좀 배웠는데, 다른 것들도 거의 비슷해요. 운송수단, 뭐,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차량, 요거, 클릭하시고, 메스, 이러면 이제 차가 이렇게 해서, 네, 여러 대가, 네, 만들어지고, 네, 임의의 방향 설정은, 네, 랜덤, 네, 방향이고, 네, 선 간격을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네, 배치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다음에 사람. 네.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서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물에 떠 있는 사람도 있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배치해 보시면 알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뭐 사람 실루엣, 그다음에 조명이랑 그다음에 예, 뭐 이펙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네. 이제 실 내부에 들어가서 해봐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네 실내로 가서 일단 날씨도 좀 네, 이제 기후도 좀 밤늦게 햇빛도 좀 약하게 네 이렇게 해놓고 조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브젝트에서 네, 조명. 그래서 이제 원하는 조명의 모양을 선택하셔서 여기 이제 벽 쪽에다가 클릭해 주시면 네, 조명이 이렇게 들어가죠. 네, 조명의 위치도 오브젝트 이동 눌러주시고 여기 보면 요거, 네, 요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네, 이동을 해주시면 네, 됩니다. 네, 이제 잘안 되면은 위에 가셔서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Shift 눌러주시면 좀 방향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위치에다
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브젝트 할 때, 여기 보면 Alt 키는 아이콘 이동 복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하면 복사가 돼요. 이렇게 됐죠? 네, 지금 여기 벽에 붙어가지고 역시 이렇게 해서 복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그런 것들 있고요. 네, 효과는 네, 뭐 이렇게 분수 같은 거 있고 여기 뭐 안개, 뿌연 안개 나와가지고 나뭇잎 막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나뭇잎이 막 흩날려요. 이렇게 뭐 이런 거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사실 되게 쉬워서 여러분들은 조금만 그냥 시간 가지고 보시면 되게 쉽게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오브젝트에 좀 얘기를 해봤고 근데 이제 선택하고 배치하는 내용에서 몇 가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해놓고 네, 다 선택을 해놓고 만약에 이제 제가 이걸 지우고 싶어요. 근데 이제 자동차를 지우고 싶은데 자동차 선택이 안 되죠. 나무만 되고 있어요. 이유는 여기 지금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운송수단으로 해야 운송수단이 선택이 돼요. 네, 마찬가지예요. 나무, 실내, 사람, 다 먼저 이 앞에 있는 기본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주셔야 선택이 된다는 점잘 기억을 하시고 이제 사람 뭐 운송수단 선택하시고 뭐 지금 지우고 싶은 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지워집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음 영상에서는 재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오브젝트 이렇게 배치하는 거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소리도 있네요. 뭐 이런 것좀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